요즘 연말 정산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보이스피싱 몇 번 전화 받아봤어요. 많이 애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빨리 지금 돈 보내야 된다고도 연락 왔더라고요. 그 진짜 갑자기 겁은 나긴 하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애가 통화가 돼서 그렇지, 많이 통화 안 됐다면 진짜 어디 다쳐가지고 뭐 입원했다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또 갑자기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백화점 카드로 뭐 500만 원 끊겠다 이런 것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한번 당해보니까 아 예 제가 샀어요 그렇게 하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안 샀다고 깜짝 놀래야 되죠. 카드 막 500만 원 누가 끊었다고 하면. 저는 카드 분실해가지고 제 카드 가지고 누가 또 금방에서 진짜로 몇백만 원 끊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니까 카드사에서 그 가맹점에 연락하니까 나놓고 도망갔다더라고. 그러니까 알림 서비스 이런 건 신청하는 게 좋겠더라고, 신용카드. 다음 주는 강의 없습니다. 또 월요일 날 설 명절에 설날 다음 주가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예, 하실 사람은 하면 된다고요. 뭐 대형 커피숍에는 스타벅스 이런 데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건 아닌데 뭐 눈치는 별로 안 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스타벅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미국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스타벅스 1호점은 시애틀에 있는데 거기는 앉아 먹을 때도 없고 그냥 줄 서가지고 커피만 사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이 스타벅스 전략이 굉장히 잔인하죠. 저기 사이렌 여신, 여자 그 사이렌 여신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선원들 다 욕해가지고 다 죽였던 신이에요. 사이렌 여신이.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커피가 굉장히 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메리카노는 전부 다 중독시켜가지고 못 끊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스타벅스 그 사이렌 여신이 상반신만 나와 있죠. 하반신이 안 나와 있어요. 하반신은 굉장히 야하게 돼 있어요. 꼬, 여기 지금 하반신이 있는데 꼬리가 두 개 달린 그런 건데 이거는 1호점에서만 팔아요. 시애틀에서만. 인터넷으로 사면 돼요. 인터넷으로 사면 좀 몇만 원 직구할 수 있어요. 몇만 원 그 배송비만 한 몇만 원 주면 돼요. 직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해요. 직접 거기 가서 사면 한 20달러 정도 하고요. 지금 그것도 한 3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잖아요. 지금 그거 3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건 사니까 또 커피도 한 잔 또 주더라고요. 공짜로. 오늘 내드린 프린터 그 OX 문제 중에 3번, 7번, 16번 밑줄 치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게 입법 예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요? 입법 예고된 거는 찾아보려면 국민참여 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인터넷 치보면 지금 한번 치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한번 치보세요. 휴대폰 가지고 한번 치보시라고요. 나와요.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통과는 되고 아직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법률을 확인하고 싶으면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법률이 통과되고 국회 통과는 되고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자,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다 이번에 개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고엑스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14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 금지행위입니다. 자, 먼저 기본윤리가 있습니다. 149페이지 기본윤리를 보니까 양가로 1번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관계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위반시 효과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본윤리. 기본윤리가 있는데, 기본윤리. 기본윤리는 첫 번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준수.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시험에 다음 다섯 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은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 규정되어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직원도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법 제29조 2항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화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비밀 누설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하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누설해도 됩니다.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면. 그리고 확인 설명을 위해서라면 설명해야 됩니다.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죠. 그 업무를 떠나더라도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벌하는 것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벌 못합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비밀준수 의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 옛날에는 간통죄, 강간죄 이런 게 있었는데 간통죄는 폐지됐고 강간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강간죄는 분녀를 강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형법에 분녀를, 여자를 강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을 강간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이제 법이 참 선진화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자가 남자 강간해가지고 징역 20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자 6명이 남자 1명을 강간해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뭐 남자 막
묶어놓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판례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다. 친고죄는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벌 못합니다. 자, 그래서 비밀준수 의무까지 봤습니다. 지금 15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53페이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명칭 사용 의무. 그 다음에 154페이지 성명의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양가로 4번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5번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불이행시 처벌 규정, 양가로 7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이런 말 써도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간판을 보니까, 간판 달아놓은 거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말을 벌겋게 노랗게 크게 적어놓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걸 조그맣게 적어놓고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 속에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보다는. 자,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데, 5개 광고물, 즉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인데 간판 5개 광고물에 만약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전화번호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간판에 보면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의무상은 아니라고요. 알아서 잘 적는 거는 의무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름은 안 적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름을 적어놓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사기치기는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간판 실명제를 국회의원 입법으로 신설됐습니다. 간판 지금 신설된 게 아니고 좀 옛날에. 그래서 간판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을 설치했으면 반드시 성명은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반 시 제재만 보면 되는데 무등록자가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를 하거나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이거 외에도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이런 말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중개인이란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중개업을 하는 분들,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등록번호, 허가번호, 전화번호는 적을 의무가 없어요. 의무상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 다니다 간판 자세히 보면 등록번호, 허가번호 있는 거는 1999년 7월 1일 전에 오래된 사무소의 허가번호. 그 당시에는 허가였거든요. 1999년 6월 말까지는. 1999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제였어요.
신도시에는 보면 허가번호 적힌 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신도시에는. 있어요? 시골 아니에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런 데는. 네. 멀리서 오셨네요. 옛날에 거기도 학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양 곳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오래된 이게 뭐 공주, 나주 이런 건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아주 오래된 도시에 그게 시골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어쨌든 오래된 데만 중개인 사무소가 있어요. 나주, 경주 이런 거 다 원주 오래된 데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도시란 말이에요. 오래된 도시에 주자가 있는 데는 경주, 나주, 전주, 진주 뭐 이런 거 다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예, 그 신도시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면 세종 신도시 이런 데는 허가번호 적어놓는데 없을 거예요. 좀 최근에 생겼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없어요. 최근에 생긴 데는. 도안신도시, 대전에 이런 데 가면 없다고. 도안신도시도 이기신도시잖아요. 도안동이. 도안신도시도 그게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박사과정을 3년 동안 제가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비싸다더라고. 이게 세종시 생기면서 오히려 그쪽이 서구 쪽이 비싼가 보더라고요. 비싸졌나 보던데. 자, 사무소 명칭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 표시 광고, 이거는 뭐냐면 임대 문의. 임대 문의 이렇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이게 플랜카드 걸어놓은 경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임대 문의, 빈 상가 이런 거. 근데 보통 보면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취지가 뭐냐면 그 우리 교과서는 어디 있냐면은 표시광고 154페이지 양가로 3번. 이렇게 한 취지가 국토부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즉 무자격자, 즉 컨설팅 업자나 이런 개업공개사가 아닌 분들이 광고해가지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냥 임대문의만 적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네 가지 사항을 적어야 된다.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물론 이때 연락처는 중개사무소 연락처나 또는 개업공개사 핸드폰 대표 핸드폰 번호를 말한다는 게 유권 해석의 시험에 소속공개사 연락처 X로 출제됐어요. 직원들 연락처 적으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이때까지 유권 해석은 직원 사장 연락처 적어놓고 추가로 담당 실장 누구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유권 해석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뀔 내용 중에 이제 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보조원들이 자격증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식하게 쉽게 말하면 무식하게 중개행이 무식하다는 게 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식하다는 건 그냥 뭐 불법 행위하고 그냥 돈만 많이 받고 이런 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아직 입법 예고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연락처 사장 연락처예요. 그 다음에 성명, 이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고요. 신설된 게 양가로 4번 이게 신설됐습니다.
법조문을 보니까 18조의 2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법을 만들 때는 18조, 19조 이렇게 만들지 18조 2, 3 이렇게는 안 만들어요. 처음 만들 때는. 그 중간에 신설됐으니까 18조 2. 또 하나 더 신설되니까 155페이지 양가로본 18조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추가된 거, 신설된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법 개정되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시험에 낸다고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뭐가 개정됐냐면은 양가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중개사물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 이게 개정 이후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밑줄 치세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보도원.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뭔지 아직 대통령령은 확정이 안 됐어요.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인지 가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역시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말했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가 되립니다. 500만원 이하의가 되려 밑줄 치세요. 기억,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니은,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디귿,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거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뭔지 확정 안 됐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매물 올리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시광고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명칭, 성명 이 네 가지를 표시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허위매물 올리는 거 예를 들면 직방에 월세가 50만원인데 20만원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럼 손님이 전화해가지고 20만원짜리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 싸가지고 빨리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택시 타고 갔더니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제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욕하고 싸우고 막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절반 정도는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중개업소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한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절반 정도는 그냥 계약한대요. 50만 원짜리 밖에 없으면 50만 원에. 그러니까 이게 청약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매물을 많이 올린다고 현실적으로. 미끼 매물 이런 말도 또 하죠. 보통 이런 거 올리면 더 비싸게 올려요? 싸게 올려요? 싸게 올려야 손님이 오지 비싸게 올리면 아무도 연락도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목적으로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제 18조
의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허위 매물 올리는지 이런 거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게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는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 신설된 규정은 100만 원 과태료가 없고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생겼던 것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기관이 뭔지 오늘 내드린 프린터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3번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라고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죠? 오늘 내드린 프린터 OX 3번 이게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라고 했고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감정원에 만약에 위탁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을 정하는데 아직 국토교통부 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양가로 6번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만약 간판을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간판 철거는 철거명령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 그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돼. 이거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직 다음에 나올 걸 미리 본 거예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은 간판 철거 안 해도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은 없다고요. 그냥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뭐 광화문에 천막 설치한 거 서울시에서 대집행 비용을 다 청구해서 받았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집행한 비용을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유사명칭 아까 부동산 뉴스 맨 밑에 판례가 있네요. 판례가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대표자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현업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현업에서는 자금을 투자한 사람하고 자격증 걸고 한 사람 동업 형태로 한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돈 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둘이 있을 때는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근데 공식적으로 대표라는 말은 쓸 수 없다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 그게 이번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할 때 부동산 뉴스는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요. 대표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자,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해야 되는 건 네 가지입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 보호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요율표 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증명서류 개시해야 됩니다.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계사 자격증도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제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장으로 근무해봤는데요. 자격증 사장 몰래 코팅해가지고 걸어놓고 박사학위증 이런 거 한 다섯 개인가 걸어놨어요. 어디 뭐 컨설턴트 자격증하고 이렇게 많이 코팅해가지고 걸어놨더니만 사장이 어디 밖에 갔다 와가지고 저거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만 원 주고 코팅했는데 다 뗐어요. 그래서 누가 처벌받겠어요? 소속공인계사 자격증도 개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사장이 처벌받아요? 소속공인계사 처벌받아요? 사장이 떼라고 하면 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0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다음 주에도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젊은 20대 남자분이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습니다. 너무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데 물어보니까 자격증 개시도 못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려고 하니까 서명 날인도 못하게 하고 인장 등록도 못하게 해서 이런 더러운 중개업소에 근무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 말라. 그 도장 안 찍으면 책임 안 지는 거고 사장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으면 하지 말라는 녹음이나 모든 건 다 녹음이나 잘 해놓으면 돼요. 전부 사장이 처벌 받는다고요. 안 하면. 물론 인장 등록 안 하면 소속공인계사가 처벌 받는데 사장님이 못하고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못하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장 지금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인장 등록은 몰래 해도 되겠네. 사장 몰래 해놓고 뭐 도장 안 찍으면 모르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 소속공인계사 인장 등록은. 왜 소속공인계사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증지니까. 자, 어쨌든 개시해야 될 게 등수 보자. 몇 등 했는지 등수 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인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59페이지 그 문제 보세요. 맨 밑에 문제. 답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은 등록증인데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 개시하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고요. 실제 현업에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원본 개시해 놓았어요? 안 해놨어요? 다 해놨죠. 해놨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원래 그건 세법상 의무이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16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우리 표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자의점.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시 제재.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은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입니다. 중개 완성이 언제 중개 완성되는 거예요? 거래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죠?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미 계약 다 하고 나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학원을 인수하려면 학원 뭐 책상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미리 설명해야 되겠죠?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면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쌍방에게. 확인 설명 방법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면적, 소재지 등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빈칸 채워서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의 서식은 주거용, 2는 비주거용, 3은 토지, 4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위반했을 때, 확인 설명 위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면서 거짓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부 보존할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61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161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시작.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61페이지 9개 있죠. 박스 안에. 자, 그러면 기권, 가공, 기가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규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162페이지, 이거는 판례니까 어떤 게 확인 설명 위반했는지 판례. 판례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63페이지 양가로 4번 개업공개사의 자료요구입니다. 164페이지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취득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자료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 자료요구에 불응해도 된다. 왜? 16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하고를 글씨체 진하게 해놨죠. 따옴표처럼 해놨잖아요. 하고를 시험에 하고 대신에 하거나 X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하고를 강조해놨잖아요. 자료구에 불응하면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 옛날에 싱크대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싱크대 물 잘 빠지는 거 해야 되는데 싱크대 물은 잘 빠집니까? 개업공개사님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예, 주인한테 알아보니까 안 알려줘서 저도 모릅니다 하고 모른다 하고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르다고 현실적으로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그 남자가 집주인이면 오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자분이면 사장님, 회장님. 요즘은 여자분한테도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중립적인 단어. 아줌마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되죠. 엄청나게 싫어요. 그렇다고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나 돌돌싱인데 왜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이모님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식당 아줌마냐 이렇게 하고 여자분들 호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젊은 분은 사장님, 좀 연세 50 넘은 분은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70 넘어도 그냥 오빠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웬만하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오빠라는 말을 안 썼어.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생들도 다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자, 양가로 5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제재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164페이지 그 표 박스에 표가 나와 있죠. 400, 5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 400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표 박스 안에 250으로 고치세요. 250.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입법 예고된 게 이게 개정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자, 그 164페이지 박스에 가나다 있잖아요. 400, 400, 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인데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 이렇게 돼 있죠. 구체적 기준이 이게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둘 다 안 하면 500이에요. 그럼 하나만 안 하면 250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건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면 250으로 입법 예고된 거 아까 어디 가면 본다고 했어요.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가서 시행령 입법 예고사항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250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400을 250으로 고쳐놓으세요. 둘 다 안 하면 500이면 하나 안 하면 250이 맞잖아요. 하나 안 하면 400, 두 개 다 안 하면 500. 이게 좀 불합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서명 날인 의무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게 다 했어요. 서명 날인 의무. 16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68페이지까지 서명 날인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시험에 및 대신에 또는 X로 출제됐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거래계약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빼고는 모든 서식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근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장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계약을 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근데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보조원에 대해서 법조문에 없는 게 보조원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했다면 공개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보조원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위반이라는 말도 없는데 시험에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도장을 찍는 것은 공개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옵니까 엑스입니까? 찍어도 돼요. 보조원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없는데 그럼 민법의 법 해석에 보면은 한목적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법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민경제이바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공복리 다른 말로 하면 국민재산권 보호와 사실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요. 개업공개사를 보호하려고 있는 법이 아니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장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피해볼 건 없죠. 도장을 찍어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일에 관여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법 공인중개사법상 비록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750조 751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요. 민사상.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도장 찍을 의무는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찍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물론 중개보조원만 찍고 사장은 찍지 않았다면 그건 위반이죠. 사장은 반드시 같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16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래계약서 작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명절이라서 강의가 없고요. 설 지나고 나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냥 기분 좋게 일 어차피 해야 되면 가서 기분 좋게 일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가고 공부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산다고 고통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설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